여러분들은 저희가 토론토에서 프롬대 오게 올 줄 알았나요? 저희도 사실 데뷔한 지 18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와서 토론토에 오셨어요.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눈을 봤습니다, 처음으로. 맛있는 노래와 맛있는 춤, 맛있는 무대를 여러분 들어서 yummy song, yummy performance 네, 다 드릴게요. 아!
토론토! 하늘이여 사랑하는
없었잖아요.
있어! 이 추억을 알아요? 순간 약간 저기서 나오는데 오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아, 진짜 뭔가 그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. 살짝 저희는 사실 오늘 이 의상을 팬분들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도 나름대로 이벤트라고 이거를 준비를 해서 입었는데 그리고 무대를 딱 나갔는데 근데 여러분이 더 멋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어요. 아 이거 진짜 예전에 그 큰 경기장 드림버스 이런 데서 막 We will be seeing this in a big stadium concert next year. 저희 데뷔 무대를 딱 스트레이스 무대를 인기가 이어서 전통 근처 공원에서 팬미팅을 하셨어요. 네. 처음 이걸 들고 계신 엘프들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. 정말 18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생하게 이거 실패하면 이거 가지마 캐나다에 다시 오면 안 돼요. 엘프 3, 2, 1, go! 했잖아요! 했잖아! 했고! 아, 이거구나! 하지만, 이게, 여기도 들어가야 돼요. 이거를 성공을 못하면, 우리 캐나다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. 성공할 거예요!
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. 그 밑에 When you're tired, we'll be always with you. 오 When you're tired, we'll be always with you by your side. 읽어드리고 있어요, 여러분. 네. 그리고 Please raise the banner. 그래야 또 빨리 만나러 오죠. 네. 정말 이 토론토 오기 전부터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여러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또 오늘 오게 됐는데 너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분들이 저희 기다리고 계실 줄 몰랐어요. 어릴 때부터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를 진짜 너무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드라이드 파티 할 때는 캐나다에 있는 엘프 분들을 진짜 꼭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을 또 뵈러 왔고 네, 이 마음속에 항상 그 미안함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꼭 이렇게 찾아뵙고 그리고 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
Love you so much.저희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
여기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었고, 그리고 진짜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러 와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힘드실 때 저희 음악 많이 들으시면서 힘드시고, 아마 여러분들보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정말로. 왜냐면 뭐 저희는 항상 그 여러분들도 바쁜 시간을, 그리고 일을 하시지만,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요. 또 캐나다도 오고, 또 USA도 가고, 오늘 Happ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and see you next year.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아, 이제 잘 알겠습니다. 저희가 토론토는 계속 와야 된다는 걸.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가 18년이 이제 됐는데, 사실 이렇게 시간이 뭐 1년, 1년 이렇게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.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무대를 하고 우리 엘프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매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토론토에도 이렇게 많은 엘프분들이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정말 상상도 못했고, 네, 그리고 이번 디즈니 팬콘 투어를 통해서 저희 둘이 정말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. 진짜 저희의 모든 일상, 그리고 항상 저희가 뭘 하든지 저희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잖아요.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하고 또 여러분 만나러 올 테니까, 여러분 저희 절대 잊지 마시고 계속 저희 만나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건강한 모습으로 기다려주세요. Thank you so much. I love you guys. Goodbye 인사를 하지만 저희가 다시 만날 때 또 뭐라고 인사를 하죠? Hello. Say hello. Hey, 오늘
즐거우셨나요? 저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. 진짜 빨리 프론트에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냥 가을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쁘대요. 그리고 캐나다는 단풍이 너무 예쁜 맞아요. 그래서 몇 월에 오면 좋아요? September. September. October. 지금 처음으로 이 추억을 만들었잖아요. 그죠? 네! 이제 앞으로 두 번째, 세 번째 만나면서 좋은 그리고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.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? 중학생, 고등학생 저희 엘프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. And there's som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out still. 아이고, 우리 데뷔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애기! 그래서 이게 너무 뭔가 되게 그냥 그런 모습만 봐도 저희도 되게 감격스럽다? 그런 마음 여러분과 함께 이어온 우리의 세월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아까 동현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이곳에 왔으니까 이게 무슨 리액션이지? 되게 이모션 어떤 네? 혁진은 내 거야. 인정. 펄쩍 어떻게 돼요? 아니 not ready yet. 5년 뒤에. 일단 5년 동안 한번 열심히 활동을 해볼게요. Fighting. You can do that. I'm on your side. I got your back, bro. I have a lot of things going on. Are you single? I'm searching for you, single. Bingo! 그리고 또 진짜로 여러분들이 또 아까 말하셨던 그 슈퍼주니어 이제 멤버들한테 가서 꼭 캐나다에 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 정말 토론토에서 이렇게 행복한 기억 만들어 주신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꼭 다시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! 자, 저희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우리는 슈퍼주니 함께 노래하고 I wanna stay here with you.